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양라면? 신라면? 육개장? 아닙니다. 바로 조박사와 함께라면 Yes, we can. 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2장 조박사와 함께라면 자, 포익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2번입니다. Small business blank expense substantially beside downsizing their operation in order to survive last year. A. Reduced. B. Reduced. C. Has reduced. D. Were reduced. 이 문제를 먼저 보기를 보세요. 그럼 문법이라 판단이 됐죠? 자, 1장에서 배웠습니다. 문법 문제는 어떻게 푼다? 주어, 동사, 수식한 계획지. 이 문장의 주어가 small business죠. 그러면 주어가 지금 복수예요. 그럼 동사가 복수 있는 걸 찾아주세요. 자, A, B, D. 자,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제를 봐야 됩니다. 시제는 어떻게 부르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 걸 봐주세요. 자, 쭉 보니까 어디 있어요? 아, last year. 아, last year가 있네요. Last year. Last year가 과거를 의미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정답은 과거가 되어야 되겠죠.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번 아니면 D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번은 reduce가 지금 타동사예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받았죠. 그러나 D번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목적어 안 나와요. 수동태의 특징은 BPP입니다. 그래서 BPP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주로 목적어로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면 business, 업체 일, expense, 비용, substantially, 상당히, besides, 전치사로 뭐뭐 외에도, 부사로 게다가, downsize, 축소하다, operate, 운영하다, 작동하다,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survive, 살아남다, 생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해석하면 소규모 업체들은 small businesses 작년도에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운영들을 축소하는 것 외에 상당히 비용들을 감소시켰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시제 문제를 풀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이 있는 것을 봐주세요. 그래서 현재를 나타내는 즉 일반적, 정기적, 규칙적, 반복적, 습관적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은 주로 현재를 씁니다. 예를 들어 usually, normally, everyday, presently, currently, typically, customarily, commonly, largely, regularly, routinely. 두 번째, 과거 yesterday, last week, three days ago, in 1990. 세 번째, 현재 완료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since가 많이 나오죠. since나 기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Tomorrow, next week, in the future 이런 것들은 미래와 어울리고요. 과거 완료와 어울리는 것들은 주절이 주어 헤드 PP, before 뒤에 과거. 그리고 미래 완료와 어울리는 것은 주로 by하고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 옵니다. 두 번째로 주절과 종속절을 보는데 주절에는 현재가 나오면 종속절은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절이 과거나 과거 완료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가 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동사는 다섯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수일치, 시제일치, 능동수동, 한문장 동사 한 개,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것이 이 다섯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노래로 부르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수일체 시제일치 능동수동 한문장 동사연계 자동사 타동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주 재밌죠? 이렇게 노래하듯이 영어가 술술 불리는 바로 조박사의 5초토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5초토의 정말 재밌게 우리가 영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응원단장 여러분의 희망 전도사 조박사와 함께 5초 토익으로 영어를